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민선 7기 경기도가 도의회, 31개 시군, 버스업체, 운수 종사자와 함께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버스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나섭니다.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총 20개 사업에 3,272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. 경기도는 18일 오후 판교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서비스 개선 노사정 실천 공동 선언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버스 서비스 개선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허승범 경기도 교통국장은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민들의 일상에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라며 오늘 발표한 서비스 개선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도의회, 시군, 버스업체, 운수 종사자가 모두 힘을 합쳐 나가자고 밝혔습니다.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